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4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날이 많이 뜨셔졌습니다. 운동하기 좋을 때 됐죠. 우리 환자분들 이제부터 힘내야 될 때거든요. 밖에 이제 꽃도 많이 피었고 이렇게 이제 푸른 잎으로 이렇게 풀어나 가는 때니까 이때 우리 환자분들은 약간의 주의해야 될 점은 환절기니까 특히 어떤 감기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때는 운동량을 이제 늘려야 될 때죠. 운동량을 늘리게 되면 면역도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겨우내 움츠렸던 이런 기분을 떨쳐내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도 기르고 면역도 길러서 암 치료에 더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요즘에 뭐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더 기운을 내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는 뭐 어떤 환자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환자들 심리거든요. 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어떻게 막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네, 우리 환자들한테 뜻을 전달할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 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암 면역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어느 장기나 조직에 가서 이렇게 세포 하나가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크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 암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면역하고 관계없이 그 안에 생기는 혹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점점 커가지만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나 뭐 정상세포가 아닌 경우로 공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면역이라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사실은 암세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없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몸 안에서 매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암세포가 그 사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도 다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상인이라는 것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진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면역하고 뗄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암 면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제 암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역과는 좀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암 면역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역은 아마 네. 예방주사를 참 많이 그쵸. 알고 있을 거예요. 예방주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생물에 대한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게 침범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 예방 개념하고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나 이거는 기억하는 건 없어요. 다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단지 내 몸에서 생겼는데 정상세포와는 약간 성질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T세포라는 거 하고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자, 이런 부분이 주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세균은 우리 T세포나 NK세포보다는 호중구. 우리 암환자분들 호중구란 말을 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암환자들 면역 그러면 일단 호중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항암을 할때 호중구가 떨어지면 세균 감염될까 봐서 그래서 막 호중구를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면역, 암세포를
제거하고 하기 위한 면역 개념으로는 허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면역은 우리 암에 대한 면역은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호중구 흔히 말해 우리가 호중구 수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호중구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암세포가 죽는 거랑 일단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중구는 우리가 세균 감염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암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에 관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호중구가 정보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할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배제를 하고 네. 단지 호중구는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술할 때는 어때요? 호중구가 떨어지진 않아요. 단지 호중구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암이 있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했을 때. 네. 그런데 가장 호중구가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은 항암을 할 때죠. 항암제 자체가 호중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리니까 호중구가 혈액의 숫자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이때 세균이 감염이 됐다. 뭐 호흡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장을 통해서라든지 감염이 되면은 호중구가 부족하면 이 세균들을 잡지 못하니까 이 세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고 증식을 해서 나중에는 폐혈증에 빠지면 목숨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요. 그래서 이제 호중구가 이럴 때는 뭐냐면 항암할 때 중시하는 것은 항암하다가 오히려 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감염돼가지고 폐렴이나 어떤 장염이나 감염이 돼서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중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중구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암세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호중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이제 항암제고 항암제를 맞으면은 이게 호중구를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항암제라는 것은 네. 암만 죽인다는 그런 약은 없어요. 뭐냐면 네. 우리 몸에서 빨리 크는 세포를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아, 모든 세포를 다 죽인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네. 세포 중에서 네. 빨리 크는 세포.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항암제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세포는 손을 안 대. 그러면 성장하는 세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을 아주 빨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게 호중구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림프구들은 수명이 길어요. 네. 뭐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거 수명이 길으니까 빨리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네. 그런데 빨리 성장하는 세포는 공격을 하니까 호중구가 공격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이라든지 구강, 구내염 잘 생기거든 항암할 때 그러니까 입 안에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작은 창자 이런데 장 점막이 또 아주 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게 손상받은 것을 우리 새로운 세포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공격을 하니까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구내염 생기지, 식도염 생기지, 막 설사나지, 네. 막 이런 증상들이 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빨리 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 빨리 자라잖아. 네.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에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리는 거지, 암만 죽이는 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쓰니까 항암제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암만 죽이는 약은 그건 아닌 거죠. 아, 그럼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표적 치료제라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름만 들어보면 이제 암세포만 딱 골라서 주실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항암제 중에서 네. 세포 독성 항암제 네.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네. 표적 치료제는 표적 치료제라는 용어를 따로 쓰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이 암 세포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암은 저절로 크는 게 없어요. 항상 모든 게 신호를 받은 만큼만 커요. 그런데 이 신호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신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내 몸에서 세포가 하나가 손상을 입었어. 네.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서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충하라는 신호를 유전자에서 주는 거예요. 네. 주는데 이게 변이된 유전자가 돼버려, 암이 되면 이 변이된 유전자가 돼가지고 하나만 손상을 입었으니 하나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좋은데 10개를 만들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암이에요. 이게 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 변이된 거, 네. 변이된 유전자를 차단시키는 거, 네. 또 변이된 유전자를 받는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거, 이게 바로 표적 치료제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것만 타겟으로 삼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암제 개념하고는 네. 따로 분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뭐 좀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뭐 이런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네. 자연 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면역력 저하에서 이제 비롯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첫째 상당히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연 치유하는 분들이 적극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항암제를 쓰다 보면 내생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생이 생기게 되면 암만 더 성질을 고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이게 암을 순환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암에 눈치 못 채게 하는 가운데서 암을 치료하자. 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자연 치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이러면은 면역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면역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암을 항암을 하다가 이게 내생이 생겨가라 그 암세포는 못 찾고 항암제가 면역을 떨쳐버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살아남은 암세포는 더 잘 클 거 아니냐. 네.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자연 치유를 하는 분들이 뭐냐면 항암을 하지 마라. 자연 치유를 해서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방향을 살짝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요.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생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냐면 공격력에 있어서 홈이나 뭐 삽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포크레인이나 네. 어떤 중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것도 손상을 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대신 뭐예요? 큰 덩치로 제거를 하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떨어지고, 네. 영양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암은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지금 부수적으로 오는 부작용들,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내성이 생기면은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성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합하게.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항암을 못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턱대고 항암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환자가 이 항암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더 큰 어떤 해가 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암보다는 또 자연 치유를 권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을 하지 말고 자연 치유를 해라. 네. 이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과학적인 판단에서 어떤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지 네. 그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자연 치유냐 현대 의학이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점 여기에서 문제점을 다 보완해 가지고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작용이 우려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네. 환자들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분도 이제 자기 운명인데 제가 네. 운명 같다 생각했어요. 항암을 하기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버스를 타고 제가 항암을 하러 가는데 네. 버스 안에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중간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연치유만 한다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이제 저한테 온 거죠. 네. 왔는데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버스 안에서 했던 이 순간적인 생각이 네. 자기 운명을 바꿔놓으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한번 조직검사랑 다 봤어요. 네. 이게 참 순환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게 순환암이었는데 이 순환암을 우리가 이 자연치유만 가지고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암은. 그런데 순환암이었으니까 현대의학적인 방법 통합학을 했으면 지금 이 상태는 안 왔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버스 안에서 왜 그 생각 항암으로 가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랬던 그 환자가 내가 그때 뭘로 씌운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건 씌운 것 같다는 이것보다는 그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은 좀 냉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해야 돼요. 자연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치유는 무턱대고 누가 뭐가 좋으니까 먹고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맞을 건가. 요즘에는 그런 검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치유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고 나는 수술도 안 해, 항암도 안 해, 방사선도 절대 안 해.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의료 쪽에 합리적인 의료 쪽에 접근을 안 하려거든요. 근데 어디에 가냐? 누가 뭐가 좋다고 뭐 가고 그 다음에 산 속에 사람들이 있다니까 거기 가고. 근데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현대학적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현대학은 안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건 이것만큼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게 일단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뭐 현대의학적인 부분 수술, 항암, 방사선이 100%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자연치료로도 100%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게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패한 게 왜 실패를 했느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갖다가 적용을 시킨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중에는 자연치유했던 방법들도 있고 또 면역도 있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 이런 게 다 필요하더라. 그래서 갖다 붙여서 만든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통합의학입니다. 그리고 해보다 안 돼서 이런 분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또 극단으로 이거 폐해가 있더라. 현대의학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하지마.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현대의학에서는 그거 해봤자 도움 된 거 없어. 우리 치료 방해돼. 하지마.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아니라. 다 보완을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 암은 저는 그래요. 암을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암은 럭비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측한 방향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방을 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른 방향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어디로 튈 건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 검사들이 되니까 유전자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네. 보면은 아 이게 여러 개 튈지도 모른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암입니다. 원장님 입장이니까 이제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거 둘 다 적절하게 섞어 쓰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죠. 그 항암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면역 항암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면역 항암제는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 치료인가요?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이제 용어로는 인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거거든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제라는 용어 자체가 면역이 암을 죽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면역 항암제는 개념이 달라요. 네. 면역 항암제는 이게 면역을 높여서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에요. 네. 단지 뭐냐,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꾀를 잘 부려요. 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가 어쨌든 공격, 자기를 공격하는 가장 주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죽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안 죽어야 되니까 뭔가가, 안 죽어야 되니까 뭔가 빠져나갈 군역을 차지하잖아요. 이때 암세포가 면역 항암제한테 나는 너하고 적이 아니야. 친구야. 이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보고도, 어, 내 친구네. 그쵸. 하고 지나가 버려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것을 하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친구라고 보내는 신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면역세포한테. 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면역세포가 찾아야 되는데 그 표시만 보면은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보니까 뭐 PDLA1, 그다음 PD1, 그다음에 저기 CTLA4 이런 면역세포한테 친구라고 보내는 신호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면역항암제는 이걸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차단을 하면 친구라는 표시가 이제 안 놔. 그쵸. 그러면 이제 적으로 보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친구라는 신호만 차단시켜주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면역을 높여서 면역을 가지고서 암을 죽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때는 네.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그럼 면역항암제는 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네.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아주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니까 이제 면역항암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예민하면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정상세포도 때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자가 면역이라는 게 오죠. 네. 자기 세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 면역 항암제 써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갑상선 세포를 정상 세포 때려가지고 갑상선의 기능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 수치가 나빠져요. 간 세포를 때려가지고 간 기능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가 면역으로 와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가 면역 질환 유도예요.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면역항암제의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면역항암제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번 맞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맞을 때 한번 맞더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야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놔주는데 사실은 외국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일단은 면역 항암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안 보였어, 암이.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암이 보여요. 그럼 면역 세포가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격을 하면 공격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를 시켜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로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보이면 가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비실비실 해봐요. 보이게끔은 해놨는데 적은 보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공격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면역 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보면은 면역 항암제 사용할 때 항생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써가지고 미생물,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네.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성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네. 안 듣는 상황이 잘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장벽이 손상을 많이 입으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이쪽에 가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는 암의 포커스를 면역 세포가 맞춰 갖고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우리 몸 안에서는 장 안에 가서 장이 안 좋으니까 뭐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염이 이렇게 그쵸. 적들이 오니까 암 나도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먼저 만들고 그러려면 항생제도 안 쓰고 좋은 미생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써서 장을 좋게 해놔야 네. 면역 세포가 다 보이게 해줄 때 공격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아마 교수님들이 해준 분도 계시겠지만 네. 거기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본인이 관리를 좀 내성도 예, 빨리 안 오고 그 다음에 효과도 높이고 하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사선도 면역저하를 일으키나요? 방사선도 면역저하를 일으키죠. 이제 우리가 항암제만큼 면역저하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방사선도 하다 보면은 이 뼈에 때려서 골수 억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수 억제가 요즘에 우리 방사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기력이 많이 떨어져요. 기력이.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진 만큼 면역 저하는 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면역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기력이 떨어지면 면역도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게 되면은 잘 먹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네.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또 면역이 저하될 수 있고 그래서 방사선도 면역 저하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면역 저하가 왔다. 그럼 환자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항암이나 방사선 할 경우에 면역을 좀 높여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이제 치료들을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면역을 높이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버섯 종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뭐 비타민C나 뭐 셀레늄 같은 걸 참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되게 이제 기력 저하 같은 게 오니까 영양 공급을 좀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항암이나 이런 방사선 하는 동안에 되게 보면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걸 때문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 많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사선 이런 경우에 우리 장 기능이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해주는 게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후에 오는 그 면역 저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산균 제제를 이제 좀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네. 이때 이제 사용하는 특히 항암을 할 때 사용하는 네. 유산균 제제는 우리가 생균제보다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이제 생균을 했을 경우에 항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혹시 이제 호중고가 떨어져 가지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어때요? 익혀서 먹으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균, 생균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다른 그 이로 인한 이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면역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일상 식사에서 좀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면역을 높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많은 음식들은 대개 보면은
다당체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건 이제 버섯 종류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도 필요인데 버섯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버섯도 뭐 차가버섯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지버섯, 뭐 우리 먹는 표고버섯.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버섯 종류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막 차가버섯, 막 상황버섯 비싼 것만 찾잖아요. 우리가 근데 음식 검사를 한번 해봐요. 어떤 음식이 이게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가 그런 이제 음식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보니까 차가버섯,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버섯, 상황버섯이 다 모든 사람한테 면역을 높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표고버섯이 아주 높고 또 어떤 사람은 느타리버섯이 높고 어떤 사람은 뭐 송이버섯이 높고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비싼 이런 뭐 버섯 이런 것만 찾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차라리 검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 차가버섯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 비싼 차가버섯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버섯 종류 중에서는 비싼 것만 찾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버섯 종류 같은 경우가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는 이제 아연 같은 것도 면역에 아주 이제 관련이 많거든요. 아연은 말이 그래요. 면역을 높이는 미네랄, 미네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이 면역 세포가 안에 있는 효소, 이 효소들이 암세포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들이 그냥 있을 때는 비활성이에요. 기능을 못해요. 아연이 들어가야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연을 주면은 그만큼 면역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보면 뭐 보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셀레늄 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많이 높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겨우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우사리. 근데 겨우사리는 우리 한약재로 겨우사리가 많이 있는데 실제 겨우사리는 가열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사리가 유효 성분들이 등치가 너무 커서 장을 통해서 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우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좀씩 겨우사리 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뭐 아주 적은 양이라도 흡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버섯의 종류가 많고 이제 그 환자들마다 이제 그 각각의 버섯이 환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다 다르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좀 나에게 맞는 뭔가 항암식품이라든지 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체크를 하는 방법들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제 기력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우리가 이제 T세포나 NK세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잘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을 요즘에 검사하면은 어느 정도 면역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특히 침을 가지고 산성도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산성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떻게 보면 산성화라는 말을 쓰면 자연치유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겠냐. 근데 실제 제가 쭉 이렇게 환자들 보면서 산성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 면역세포는 암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산성화를 어떻게 해야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좋은 막 약제 쓰고 막 하면서 몸은 산성화됐으면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암세포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국영수 기초부터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산성화는
기초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더 어디 직접적으로 안 쓰고 공격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산성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암세포를 만드니까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내 건 면역,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빼지 않고 먹는 것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이 약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이는가도 검사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피뽑아서 딱 보내면 자 어떤 음식은 면역을 얼마 정도 올립니다. 또 이 음식은 못 올립니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거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찾아버리면은 또 이런 방법들이 그리고 그 찾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면역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 나이가 일반적으로 많아질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나요?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그게 이제 면역력이 나이하고 관련.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게 보통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암에 좀 상당히 많이 이완이 되지만 그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하고 관련해서 보면 암은 대개 50대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많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보다 그거는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로는 흉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흉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한마디로 나라로 따지면 논산 훈련소예요. 그러니까는 이 면역 세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암세포를 이게 찾을 수 있게끔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산훈련소의 교관들이 다 빠져나가버렸다. 그리 되면은 논산훈련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을 제대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훈련을 못 시켜야 돼요.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예요. 흉선에서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흉선에 있는 흉선 호르몬이 교관들이에요. 이 교관이 20살이 됐을 때가 피크예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50세가 되면은 절반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때는 제기능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암이 잘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골수 기능이 뼈가 약해져요. 골수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음식을 먹으면 뭐 쇠도 녹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음식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냥 끄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먹으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장도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세포에 있는 세포 상태도 안 좋아져요. 세포 탈수가 많이 생기고. 예, 그래서 또 기력저하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이제 보통 이제 50대 이상에서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2030에서도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그 이제 원인이 이제 방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제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근데 어떤 거 대체 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면역이 저하되는 이런 과정보다도 인위적으로 면역 저하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되게 이제 세포가 튼튼하면 암세포로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세포를 갖다가 불량세포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먹는 음식으로 그래요. 먹는 음식이 전부 어때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을 먹어버려요. 특히 뭐 어때?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특히 어때요? 뭐 튀긴 거. 이런 부분들 튀긴 것은 그 기름에 보면은 이게 산화된 산패된 이런 기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 기름이
그 인사이드 식품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육류 같은 것을 젊은 친구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네. 고기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보면은 고기 속에 예? 뭐 항생제 많이 들어있지, 네. 포화지방산 많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들어있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또 음식을 먹는 막 구워 먹고 막 하잖아요. 네. 이런 방법들에 해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탄산 음료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탄산 음료 속에 들어오면 설탕이 우리가 콜라 한 병 거기 보면 보통 7스푼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설탕은 한마디로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 밥이에요. 오히려 장을 갖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면역자가 오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면역자를 유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거 면역이 떨어지면서 어느 한 곳에서 생길 암세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 요즘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네. 직장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진짜 면역을 떨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가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면역 저하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너무 어때요?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 노출될 수 있는 게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생활 습관 자체가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막 몰리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세를 넘어서 암이 많지만 요즘에는 20대, 막 10대까지도 막 암이 와가지고, 참네, 그,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좀 나타나는 뭐 증상이나 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로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잘 걸려요. 바이러스 면역하고 암 면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세포나 NK세포가 공격 대상이 네. 바이러스나 암세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에 잘 걸린다. 그러면 아, 암에도 취약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 같은 거. 네. 대상포진, 예전에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이 있나 해가지고 암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런 대상포진, 그 다음에 감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잘 걸리면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피부 발진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NK 세포하고 T 세포가 직접적으로 암 세포도 공격하고 바이러스들도 공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 NK세포하고 그 T세포 좀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NK세포하고 이 T세포를 늘리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일단은 음식이라고 봐요. 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것은 운동. 그 다음에 예,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 잠을 유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은 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편한 상태가 돼야 잠을 자잖아요. 네. 긴장 상태가 되면 못 자거든요. 그러면 네. 잠을 잔다는 것은 네. 우리가 긴장 상태인 교감신경 상태가 아닌 부교감신경 상태가 돼요. 그럼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어야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기능이 이제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게 적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불안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NK세포, T세포는 이게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다 완전히 다른 세포인가요? 이게?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를 구분할 때 네. T
T세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후천적으로 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네. 이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T세포고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세포요. 그거든요. 그래서 T세포하고 NK세포는 기능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K세포는 우리 경찰들처럼 네.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놈 있으면 그냥 잡는 거예요. 아... 그게 NK세포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T세포는 어느 한 곳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뭐 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기에서 적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아야만이 움직이는 게 T세포예요. 아오. 군인하고 비슴하다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네. 대신 NK세포는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지가 직접 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적이 몽땅 들어왔어.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 군인이 출동하면 완전 박살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경찰들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암세포가 어떤 수진상세포나 대식세포가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암이 있다는 정보를 받잖아요. 이 정보를 받는 순간 공격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정보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네. 예. 뭐, 아니, 나 3개월 선급하는데 3개월 후에 안 죽더라. 그쵸.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아. 그 정보를 받으면은, 자, 이게 암이라는 이제 정보를 받았어. 네. 그러면 T세포가 쓰여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러면 이거는 T세포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건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고. NK세포는 항상 네. 내 몸을 돌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NK세포가 네.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는 군인이 강하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못 받는 상태에서도 네. 찾아다니면서 잡기 때문에 NK세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가 딱 잘라서 NK세포가 중요하냐 T세포가 중요하냐 했을 네. 때는 그건 네.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자연치유, 그러니까 산으로 갔는데 내가 갖고 있던 암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분들은 그 산에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조건들이 내 몸 안에 NK세포, T세포를 뭔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을 없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강화가 돼서 네. NK세포도 강화가 되고 T세포도 강화가 되고 네. 이제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네. 이 T세포가 암세포에 대해서 네. 이게 암세포야 네.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주는 기능이 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내 거 정상 세포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어때요? 모양이 보니까 내 거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정도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야 저게 암이야? 아니야? 이걸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봐, 요거 이런 특징이 있는 놈 이게 암이네 했을 때는 이걸 아 이거 보니까 요거 가지고 있는 놈들은 암이야. 그래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 이 정보를 주는 놈들이 요 놈을 잘 못 찾더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우연히 어떤 계기가 된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를 몰라. 네. 뭐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수지상 세포나 대기세포가 암이라는 정보를 찾았다. 그러면 이 정보를 면역세포한테 알리는 거예요. 네. 자, 저기에 암이 있다. 네. 이놈들은 전부 다 저기야. 그 알려주면 이 정보를 받는 순간 이제 이거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그만큼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찾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됐을 경우에. 근데 그게 사실은 네. 아주 희박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네. 암 환자들이 네. 그거를 기대를 하고 맞아요. 다른 건 치료를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책에도 나오고 누가 그렇게 해갖고 좋아졌다. 뭘 먹고 좋아졌다. 정말 뭘 먹고 좋아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몇 명이 그렇게 해갖고 좋아졌는지. 몇 명을 치료했는데 몇 명이 좋아졌는지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항암제나 이런 것은 쓰면은 네. 검사를 해가지고 뭐 대조군 몇 명, 그 다음에 환자 몇 명 해가지고 대조군에 비해서 몇 명이 좋아졌다. 이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가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확률로 따져봐야 돼요. 확률이 정말 낮아요. 이런 경우에 10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이 한 명, 만 명이 한 명 정도라고 봐요. 그런데 이 확률은 뒤로 빼버렸어. 그리고 누가 좋아졌더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환자들 보니까 나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쪽으로 빠져드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몇 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명 속에 한 명인지 그걸 꼭 봐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꼭 그걸 강과를 해요. 항상 그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자연치유로 이제 암을 나왔다는 분들 보면은 이제 애초부터 내가 병원을 갈 것이냐 산에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뭐 시한부성고를 받는다든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신 분들이 이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 원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대개 보면은 네. 막 시작하는 분들이 방향을 자연치유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여러 가지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안 돼. 네. 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네. 크게 네. 그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는 분들은 네. 이 방법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그쵸. 현대의학적인 방법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좋아질지 이걸 생각을 해서 되는 때문에 처음에 가는 경우인데 네. 문제는 이제 정말 다 나빠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특히 뭐 항암이나 이제 더 이상 내성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삶의 질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너무 이렇게 기력이 떨어져 버리면 네. 면역 치료하는 이런 것도 너무 떨어져 버렸을 때는 끌어올리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네. 중요한 거는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면역이 어느 정도 내 거 유지하고 있을 때 네. 그러면서 항암이나 이렇게 현대학을 하고 있다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미 늦어버린 상태에서 올리려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서 아 내가 이것 가지고 안 되네? 그럼 늦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우리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학도 하나의 때려잡는 방법이에요. 네. 그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저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튈 수 있는 방향은 다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최악으로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그러기 되기 전에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치료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죠. 그 면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NK세포나 T세포보다 좀 더 익숙한 단어가 백혈구인 것 같아요. 이 백혈구와 면역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하고 우리가 이제 세균에 대한 면역도 있고 아까 네.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암이라든지 막 곰팡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면역을 담당하는 전체를 담당하는 게 바로 백혈구예요. 네, 이제 백혈구 중에서 네. 이제 뭐 NK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지상세포, 뭐 대식세포 그리고 네. 이제 또 T세포가 있는 림프구. 림프구 네. 중에서도 이제 비림프구가 있고 항체를 만드는 네. 비림프구고 그 다음에 T림프구는 바이러스나 면역세포를 감당하는 그래서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이 림프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게 백혈구죠. 아, 그러니까 백혈구가 네.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 개념이죠.
우리가 백혈구라 하는 것은 네. 혈액을 뽑아가지고 딱 침전시키면 위에 하얗게 뜨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하얗게 보인다 해서 백혈구죠. 백혈구 속에 수많은 네. 그, 그런 이제 세포들이 면역 각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거죠. 그 면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면역은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역은 높이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면역을 높여서 나쁜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면역을 이 높이면 특히 암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까도 제가 산성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산성화가 되면 네.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러 가가지고 산성화가 되면은 이 면역세포가 공격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붙으면서 어때요? 다른 세포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줘 버려요. 네. 자, 그러면 이리 되면은 면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좋죠. 높이는 게 좋지만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 전이 되거나 이게 또 이제 육종이라든지 이게 줄기세포암으로 간 경우에 이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줄기세포로 가는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또 우리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처음에 원발암으로 발견됐을 때 암 속에도 줄기세포는 있어요. 다 모든 암에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에서는 원발암에서는 줄기세포가 적다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발 전이가 되면 네. 줄기세포가 이제 주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가 되는 상황에서는 면역을 무조건 높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높이지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환경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산성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산성화를. 그리고 또 이렇게 줄기세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효과가 나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네. 면역만 높였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체온과 면역도 관계가 있을까요?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관계가 많죠.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아보도로라는 분이 네. 그랬잖아요. 우리 그분이 체온 면역학이 대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네.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대신 1도가 떨어지면 30%의 면역이 저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개 암 환자분들 보면 다 저체온이에요. 36도 5분 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을 가름해 볼 수가 있어요. 평소 때 이렇게 저체온인 사람들은 면역이 일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특히 왜 그러냐면 저체온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네.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 그러니까는 면역세포도 우리 정상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암하고 싸우는 세포예요. 근데 기운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면역세포 안에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에너지를 만드는데 못 만드는 상태가 되면 공격력이 떨어져, 체온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리고 또 체온이 왜 높아야 되느냐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진화적으로 볼 때 뭔가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네. 공격이 들어오면 이 싸우는 가운데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간다? 그 우리 몸에서는 아, 적이 들어왔다. 그래서 빨리 방어를 해야지. 해가지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누가 나를 공격 안 하는 걸로 알아. 네. 그 면역 세포들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상 체온이 어때요?
35도에서 네. 37도 이부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정상 예상에 그 이상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서는 적이 들어왔다는 것에서 막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스스로 못 올리면 어때?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야죠. 우리가 온돌도 그 올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찜질방, 그쵸. 사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게 뭐냐면 신부열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표피열은 잘 올려요. 두 눈이 있으면 올라가요. 네, 얼굴도 볼고족족한 거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부열, 암이 있는 주변에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올려주는 방법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고주파 치료라든지 네. 또 이제 뭐 근조 개선을 이용한 전신 치료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고주파나 근조 개선은 아주 빔이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서 암이 있는 신부까지 네. 가서 때려서 열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랄까 조금이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밖에 이제 좀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그 영양하고 관련이 되겠죠. 특히 또 이제 그 영양자 부족한 경우에도 그러겠지만 또 면역을 떨치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저는 이제 운동 부족이 면역하고는 아주 관련이 많아요. 네. 운동 부족이라든지 또 하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단은 교감신경의 항진이 오래되면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면역은 암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거든요. 이 면역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암 발견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체크를 한다고요. 네. 그만큼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치고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잠을 못 자면 어쨌든 뭐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장이 나쁜 경우에 네. 장이 안 좋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은 같은 거 중금속이 있는 네. 경우에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저는 우리 환자들 꼭 수은을 체크를 해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잘 오는 경우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이빨 암알감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충치 떼어가지고 까맣게 이빨에 박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수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이 수은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을 떨쳐가지고 면역을 떨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조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오래 수명이 있긴 바다에서 오래 산 생선들을 좋아하는 분들 특히 네. 연어 참치 뭐 그다음에 뭐 큰 뭐 갈치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바다 밑에서 오래 산 뭐 문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수온이 많이 그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 중금속들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알루미늄이나 바륨이나 니켈 같은 거 이런 네. 중금속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런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그런 면역을 떨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 치료를 암이 완전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우리 환자들이 네. 면역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뭐 우선 유전자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네. 저는 이제 첫마디는 그래요. 네. 언제까지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보잖아요. 5년 동안 이제 통계자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5년을 보지만 암이 5년 동안에 다 없어지느냐? 그 말은 못해요. 없어졌다고. 완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10년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년이면 다 없어졌느냐. 그럼 거의 없어졌다고 보지만 10년도 100%는 아니더라는 네. 거죠. 그러면 자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답은 없어요. 한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본다 하면은 우리가 크게 보자면 5년까지가 가장 네. 그 하겠죠.
5년까지. 네. 근데 5년이면 너무 길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때는 그럼 언제까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3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재발전이 된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아~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여한다. 네. 그 3년도 길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제 급한 상황, 네. 급성기. 급성기라고 하면 저는 이제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 3, 5, 10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집에 암환자가 너무 많아. 난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야. 2차 암도 올 수 있고 3차 암도 올 수 있어. 난 관리 잘해야 돼. 그럼 10년 관리해야죠. 근데 나는 내가 10년이 너무 길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줄기차게 회복이긴 하겠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회복했는데 난 더 이상 한다면 난 못 할 것 같아. 네. 그럼 5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환자 모든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한다면 네. 3년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라. 3년은. 그래서 3년은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고 1년 이내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은 적극적인 치료, 네. 그 다음에 관리는 적극적인 관리는 3년.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손을 내면 안 되고 내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최소한 5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그랬잖아요. 암은 평생 관리라고 하거든요. 평생 관리입니다. 이제 그 암의 그 평생 관리를 하셨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완치의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5년을 보잖아요. 그게 잘못돼요. 네. 완치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 5년이라고 하는 게 네. 완치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만 특수한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네. 환자들이 우리가 암을 딱 걸리고 나면 국가에서 암 치료가 돈이 많이 드니까 치료비를 도와주는 개념으로서 산정특례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네. 5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입원을 하게 되면 20%예요. 이거를 5%로 낮춰준 네. 거예요. 5%만 내라 네.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네. 그 특례를 5년간 준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자, 그 특례가 끝나면 완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암은 완치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완치가 했다면 그 암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5년 이후에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5년 이후에 재발 잘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5년에서 완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네. 10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10년 완치했다고 볼 수 있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암이란 병에는 완치란 용어를 함부로 쓰면은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래도 되면 10년이 지나도 완치가 안 돼? 그러면 이건 뭐야? 네. 나는 지금 평생 동안 그러면 암하고 싸워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 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그래서 요즘에는 암은 하나의 암만 오는 게 아니고 네. 2차 암, 3차 암도 와요. 3차 암도. 왜? 문화가 암이 잘 걸리는 이런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매연도 많지요. 음식도 막 가공하는 음식이 많고 네, 그거 네. 전부 공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공장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영양 상태도 문제가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첨가물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노출이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그렇게 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 완치란 용어를 네. 쓸 게 아니고 완치를 위해서 자기가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급한 거 1년, 3년, 5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금 안심할 단계는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기초는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럼 이제 10년 이상 그 암 이제 검진을 받았을 때 암 환자가 이제 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암이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나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높죠.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그 암이 네. 1차 암을 걸리고 나면 예전에는 네. 2차 암이라는 이야기를 참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2차 암, 3차 암
또 한꺼번에 두 개의 암, 세 개의 암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차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만큼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은 취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잘못하면은 그 면역 상태에서는 어디든지 또 암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면역이 취약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암에 걸린 사람들이 2차 암, 3차 암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예,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도 면역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면역이란 말은 그 암하고 해서 면역이란 말은 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 면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들이 좀 쉽게 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면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구성을 해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모아가지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면역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면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 조금은 아이디어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치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